안녕하세요. 포세븐의 워낙마장기. 제 77회 방송을 하고 있는 포세븐입니다. 지금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서 제가 네 번째 경기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 날때 이렇게 좀 많이 해서 뭐두 개씩 잘라서 올리든, 그거는 제가 나눠서 올리도록 하고요. 시간 될때 많이 많이 찍어서,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 많이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회 방송인데, 74회에서는 워낙마 대 귀상을 만나서 제가 승리를 했고요. 75회에서는 양귀마를 만나서 제가 패배를 했습니다. 76회에서는 면상을 만나서 제가 승리를 했고요. 77회에서는 어떤 장기를 만날지 한번 지금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마대 워낙마네요. 제가 초구요. 상대는 이제 저보다 급수가 더 높으신 분이시네요. 올라오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네요. 이제는 한수면 워낙마 포즈를 맞출 수 있고요. 왜 저리 됐습니다. 외조리어도 워낙마에서는 저 마가 올라가면 저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 벽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골 확대한 건지. 지금 파악이 잘안 돼. 일단 몰아내는데, 예. 포커스를 같이 도와주세요. 괜히 걸리적거리니까요. 무슨 수로 차단을 위해서 이용할 거야? 붙었는데. 창과 같이 오겠다는 거네요. 혹시나 더 차가 위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수네요. 일단 주고요, 그냥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맞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먹네요. 사선을 뺏기면 답이 없네요. 장기 상태도 불리했고, 상들이 방금 하면서 인수가 제일 좋았네요. 인수가 이것도 아니면 상한테 걸리네요.
이게 어찌됐건 이게 최선이었네요. 지금 방금 상황에서는. 스테이 이렇게 가고 이런 유통수단도 하나 녹을만 했네요. 초반에 어디서 꼬였는지, 상대가 수비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서 이 마가 올라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제가 아까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게, 이런, 여기서 뭐 바꾼 것까지 이게 아니었는데, 저런 폰은 빨리빨리 쫓아내고요. 여기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먹는 건 상관없지만 굳이 왜 이러시죠? 차라리 먹어버렸으면 뭐 찾기를 터지더라도. 저 차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이 있어서 뭐 했을 때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바꾸는 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였는데 그걸 왜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하게 오히려 지금 왼쪽이 되게 답답해졌잖아요. 왼쪽이 그거 하나 안 바꾸면서 왼쪽이 너무 답답해졌고 상도 갈 길이 없고요. 여기서도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가 올라가는 게 수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포도 있었네.
근데 사실 결국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표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역시 77회 방송에서는 워낙마 대 워낙마를 만나서 패배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은 2승 2패 총 4경기 대국 4경기에서 2승 2패로 26승 25패가 되었고요. 승강급 포인트를 계산해보면 13점으로 연승복귀 됐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올 여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 덥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